안녕하세요. 박영미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이 지난해 수조 원대 순익을 거뒀습니다. KB금융과 신한금융 모두 당기 순익 4조 원을 넘겨서 역대 최대의 실적을 냈습니다. 오늘 실적 나오는 하나금융그룹도 역대 최대 실적 예상됩니다. 순익 전망치는 그룹 출범 후 최초로 3조 원을 웃돌 전망인데요. 모두 영끌과 B2 속 이자 장사 덕분입니다. 뭐 시장 이치가 다 그렇다지만 대출로 버틴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 한계 기업 생각하면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은행들 위기 때마다 세금 수혈로 부활한 기억도 나고요. 뭘 꼭 어쩌자는 건 아닙니다. 2월 10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세탁기 분쟁에서 이 세이프가드 분쟁을 놓고 그 다투는 와중이었는데 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공정위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식약처가 국내 제조 코로나 백신을 처음으로 승인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고령층 노후 생활에 집값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내용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인 투자하셨던 분들, 이더리움 좀 갖고 계셨던 분들 고민 많으셨을 텐데 가상자산 시장에 다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시장이 업다운이 심한 건지 요거 한번 전문가와 짚어볼게요. 증시에서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보고요. 박연미의 경제픽, 최근 들어서 이 파란불 들어오는 증시 때문에 소갈이 하셨던 분들 마음 다스리기 참 중요한 때죠. 박종석 원장, 나도 물려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만나서 얘기 나눠볼게요. 경제탐사 시간에는 원전을 두고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논란들, 원전의 이용 방식과 향후의 전망, 우리 국내 대응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저희 소개해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유튜브 그리고 앱 채널 다 열어놓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미국하고 세탁기 수출하는 문제 두고 싸우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겼다고요? 예,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이라고 하는데요. 세이프가드는 우리말로 하면 긴급 수입 제한 조치입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서 자국 내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혹은 입을 우려가 생길 경우에 수입국이 관세 인상 또는 뭐 수입량 제한과 같은 규제를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2018년 2월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자국 가전업체 월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었습니다. 첫 해를 기준으로 보면요. 그 세탁기 완제품에 대해서 120만 대까지 20%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었고요. 지난해 2월에 세이프가드 효력 만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트럼프 전 미국 제 대통령이 임기를 닷새 남긴 상태에서 이를 2년 더 연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2018년 5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가 어제 발표된 건데요. WTO는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이겼는데 미국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직 미국 측의 반응은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패널 판정은 재판으로 치면 1심격입니다. 그래서 패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수용하면 분쟁은 즉시 종료되는데 만일 불복할 경우에는 60일 안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앞서 그 WTO 패널 판정에서 5차례 패소를 한 바 있었는데 그중 4번의 무역 분쟁에서 상소한 전력이 있는 나라여서요. 이번에도 상소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미국이 불복할 경우에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WTO 분쟁 그 최종심을 맡아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그 일종의 판사 역할인 상소위원을 임명하지 못해서 지금 기능이 마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족수가 부족해서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가전업체들은 이미 그 세이프가드가 시작된 이후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물량의 상당 부분을 미국 내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하고 있어서요. 대응이 좀 충분한 상황이라 타격이 그리 크지는 않다는 반응입니다. 네, 이거 상소위원 임명하지 못하고 시일이 흐른 게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인데 앞으로 어떻게 구성이 될지 요 일정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공정위 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어제 오전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열고 결론을 짓기는 했는데요. 최종 결과는 바로 공개를 하지 않고 며칠 내로 따로 나올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두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을 축소하는 전제로 조건부 승인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합병을 할 경우에 한 65개 국제선 노선이 중복이 되고 이 가운데 인천과 LA, 인천과 뉴욕 등 10개 노선에서는 100% 독과점이 발생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수권을 재분배하고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뜻하는 슬롯을 일부 반납하는 방식으로 독과점을 해소해서 인수합병을 승인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우리 조선사들 인수합병 과정 내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정위 말고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해외 공정위, 다른 나라 공정위 승인 심사도 남아있죠? 네, 최종 합병을 위해서는 미국과 EU, 중국, 일본 등 필수 신고 국가를 포함해서 총 7개 국가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모두 승인을 얻어내야 합니다. 항공업계에서는 그 합병 기업의 해당 국가 경쟁 당국,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정위원회의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 해외 경쟁 당국이 이를 불허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정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의 승인도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경향에도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어서 약간의 우려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EU에서 해외 기업들 간 기업 결합에 부정적인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EU는 지난해 캐나다의 그 1위, 3위 항공사의 합병에 대해 반대를 해서 자진 철회하도록 하기도 했고요. 올 초에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불허해서 양사의 합병이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역시 변수인데요. 중국 정부는 자국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의 대형 항공사 출범을 경계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국내에서 만든 코로나 백신 84만 회분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예, 지난 8일 식약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제조한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인 뉴백소비드 프리필드 시린지의 84만 회분을 처음으로 국가출하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출하 승인은요,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 단위별로 검정시험 결과 그리고 제조사의 품질시험 결과를 종합평가해서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뉴백소비드에 대해서 각종 시험을 통해 제품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검증한 겁니다. 이 뉴백소비드는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방문 접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갖게 되는 거의 가장 비싼 자산, 집일 텐데 고령층은 이 집값이 노후의 경제활동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요? 예,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보유한 주택의 자산가치가 10% 상승할 때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8%포인트 떨어지고 은퇴 확률은 1.3%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주택의 자산가치가 높아질수록 일을 더하고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가계 자산 전체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고요. 그런데다가 고령가구의 경우는 젊은 연령대보다 주택 소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도 역시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 은퇴를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시점에 가까운 연령대로 갈수록 집값에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10분 투자로 밝은 투자의 눈 밝혀드리겠습니다. 경제 소식 업데이트해드릴 건데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1월 기준으로 한때 3만 3천 달러까지 떨어졌죠. 지난해 7월 이후로 따져보면 최저가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름 동안 다시 34%가 올랐습니다. 5천만 원대에 안착을 했거든요. 이더리움도 비슷한 흐름인데 왜 이렇게 등락폭이 큰 건지, 다시 오른 건 배신하지 않는 건지 이더리움 기업 연합의 신현성 연구소장에게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가상자산 가격이 정말 등락이 컸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미국 증시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번에 같이 아마 동반 하락을 한 것으로 많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떨어진 원인으로는 완전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서 같이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그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출시가 거부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는 가상화폐 채굴 거래가 또 전면 금지한다는 검토를 한다는 뉴스가 있었었는데요. 이런 뉴스들 때문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실 그 비트코인 떨어지고 있었어도 지금 이더리움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많이 사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아, 떨어지는 거, 네,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떨어진 것 자체를 어떤 좀 기술적 조정으로 좀 보고 있었던 분들이 많았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조금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장님 항상 궁금한 게요. 항상 우리가 물가 얘기할 때는 어떤 게 귀해지면 값이 오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채굴을 안 하면 시중에 풀리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데 채굴을 못하게 하면 왜 이쪽은 값이 떨어집니까? 아, 채굴 못하게 한다는 거가 다른 뜻은 아니고, 러시아에서는 이제 그 활용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금지하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근데 러시아나 이런 곳들은 좀 작은 뉴스 같고요. 저희는 좀 대체적으로 기술적 조정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전통적으로 시중에 물가가 올라가면 이 비트코인 네. 같은 거는 물가를 해치하는 위험 분산 수단이잖아요. 네. 그런데 물가가 오르는데 1월에 값이 많이 떨어져서 이것도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그 떨어진 원인을 정확하게 잡지는 않는데,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저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수요는 계속 지금 늘고 있는 중이거든요. 특히 저희가 지금 메타버스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현재 기업들이 메타버스 NFT가 엄청난 지금 관심을 가져두고 있는 가지는 화두인데요. 이 메타버스 NFT 등등 하는 핵심은 어차피 가상자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블리자드 인수하면서 자기들은 메타버스 세계에 많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 메타버스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가 지금 여기에 가상자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기서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가상 세계에서 경제가 돌아간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가상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더리움 이런 쪽으로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저희 업계 쪽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에서 크게 지금 많이 두려움을 느끼진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네. 소위 큰 손 혹은 우리가 네. 고래라고 하는 큰 손 투자자들은 지금 이 기술적인 조정인 건지 이 코인이 필요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지고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올해 또 메타버스 NFT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까지 지금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 준비를 이미 발표를 했거나 준비 중인 곳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다 기반으로 밑에는 다 지금 가상자산을 깔고 있고요. 특히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클레이튼이라는 이제 그 카카오에서 출시한 블록체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클레이튼의 속도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붙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굉장히 좀 느려지고 있고요. 그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가스비가 다 비싼 이유 자체가 이런 수요들이 계속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스비도 비싸고 속도도 좀 느려지고 영향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에 돌입을 한 거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비트코인 가격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5,35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고 연준 네. 회의 끝난 다음부터는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그 연준 회의가 끝난 이후부터 계속 이제 상승을 그러니까 24일 지난 24일 정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4천만 원 정도 깨떨어졌었고요. 이게 거의 반토막 최고점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었던 거고 그 이후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때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좀 덜 떨어졌고요. 지금 비트코인보다 더 오르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쪽에 저희가 수요가 지금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사실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소위 메이저 코인 자산이고 다른 코인들은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근데 디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탈중앙 금융이라고 해서 저희가 디파이라고 하는데 이 디파이 상품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가상자산들 다 엮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전혀 다른 것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그런 네. 코인들 말고는 사실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치 가격들이 영향을 현재 많이 받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치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지금 이더리움이 가스비가 이제 전송 수수료가 많이 비싸니까 이를 대체하는 폴리곤, 뭐 솔라나 이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은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 가치 많이 좀 상승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잇따라서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나요? 네, 일단은 투자 심리 개선에 확실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 기업 실적들에 지금 보고 있으면 구글이나 이런 데를 보고 있으면은 기업 실적의 원인으로는 원격 근무도 확대되고 있고 지금 급격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런 수요일 때문에 기업 실적들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가 저희가 지금 사실 가상 세계로 좀 가상 경제 좀 넘어가는 어떤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도 지금 몇몇 기업 대표분들과 좀 만나서 좀 얘기해 보면은 이게 지금 실물 세계 경제보다 가상 세계 경제에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네.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그 메타버스가 트렌드라고 지금 단순히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내에서도 가상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실물 경제 쪽에서는 사실 많은 리스크 요인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뭐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는 어떤 연예인 개인의 어떤 사건 때문에 기업 이미지까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 가상 모델로 넘어가는데 이런 그 가상 경제를 넘어가는 이유 자체가 실물 경제의 어떤 많은 리스크 요인들이 이제 가상 경제를 넘어가면은 이게 많이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네. 기업들에서 메타버스, NFT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좀 넘어가고 있고 이런 통해서 지금 경제 자체가 지금 가상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그 가상의 어떤 기반 자체는 어차피 어떤 이더리움 같은 어떤 가상 자산들을 플랫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앞으로도 시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뜻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네, 지금 뭐 저희 가격은 정확히 예측은 못하겠지만 당연히 수요는 지금 올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더리움 기업 연합의 신현성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세 저희가 뉴스로 전해드릴 때마다 계속 좀
큰 숫자를 전해드리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 재택치료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이 체계를 좀 마련해가는 과정에 우여곡절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마스크 착용해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스스로 건강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12월 경상수지 흑자폭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나왔네요. 60억 달러 이상이기는 한데 이게 종전하고 비교하면은 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답니다. 수출을 못해서는 아니고요. 우리 수입하는 원자재들 원가가 워낙 올라서인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오늘의 증시 어떨지 한번 알아볼게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땠나요? 일단 미국 증시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와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의한 국채금리 안정 등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개별 기업 실적 발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뭐 장중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좀 진행하기도 했으나 10년물 국채 입찰을 통해서 강력한 채권 수요를 확인하자 국채금리 하락이 이어진 데 힘입어서 나스닥의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기술주는 물론 여행, 레저, 항공 등 위드 코로나 관련주의 강세도 뚜렷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증시가 좀 안정을 찾아간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증시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까? 최근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는 부분은 금리의 선반영과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심리의 결합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호주 정부가 2월 21일 이후에 국경을 재개방한다고 발표하는 등 각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몇 개월 안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비롯해 방역 규제가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에 기대 심리가 커진 상태에서 뉴욕주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의무를 2월 10일에 종료한다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렇듯이 속속 방역 규제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과거에는 하루 150만 명을 넘어서는 모습들도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20만 명 하회하는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미 위드 코로나를 시행 중인 스웨덴 등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국내만 하더라도 오미크론으로 인한 일일 확진자가 급증하나 낮은 치사율을 기반으로 방역체계의 변화를 좀 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근데 금리 문제가 항상 우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금리가 일단 시장에 전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언제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금리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양호한 국채 입찰 수요에 기반해서 그런 이슈가 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요. 장 시작 전에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 올해 3, 4회 금리 인상을 전망하면서 여타 연준 위원들보다는 덜 매파적으로 좀 발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3월에 50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낮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한 의결권이 있고 대표적인 매파적인 의원으로 여겨지는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도 올해 강력한 경제 성장은 계속될 것이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또한 공급망 문제와 같은 배송 시간들을 감안하면 이 개선 조짐도 역시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처음에는 내구재와 같이 전염병의 역할을 가장 많이 맡는 범주에 국한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압력이 상당히 확대. 하지만 올해 후반에는 생산 능력을 감안하는 등을 보며 수치가 개선될 것이라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앞으로 남은 모든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한 입장들을 보이고 있다가 아니다, 요거 좀 횟수가 줄어들거나 속도가 감해질 수도 있다 전망이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매스터 이 총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매파적인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 통화정책 관련해서 3월 금리 인상과 과거보다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횟수에 대한 시장에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원래는 매 회의마다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다면 매스터 총재는 중요한 횟수 측면에서는 결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달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중반까지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면 하반기에 느린 속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후퇴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좀 종합해서 보자면 과거보다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 등 긴축을 진행할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막 나왔었던 여러 가지 급격한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련 우려를 낮추고 있다는 점에 저희가 주목하면서 앞으로도 나올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에서도 이 국채 금리 상승의 피크아웃 관련된 기대 심리를 좀 읽어볼 수 있었는데 이 10년물 국채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을 크게 상회했고요. 간접 입찰도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채권 수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들이 미국 국채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백악관에서 이제 내일 발표될 거죠. 오늘 밤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발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 데이터가 높게 나올 경우에 10년물 금리가 2% 돌파시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만약 하지만 장중에 2% 돌파 이후 재차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단기 피크아웃 기대감도 굉장히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양쪽을 다 열어놓고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나요? 일단 한국 시장은 옵션 만기를 맞아서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뭐 미국의 CPI 경계감 그리고 전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기대나 금리 하락에 따른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 요인들이 좀 선반영된 측면이 나타나면서 상승폭을 좀 줄였고 코스닥은 하락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징주로는 위메이드를 비롯한 게임주가 이제 위메이드가 실적 발표에 의해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고는 실망스러운 실적이라는 평가 속에서 시간의 하한가를 갔었고 오늘 장 이후에 조금 끌어올리긴 하지만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소형 게임사 중심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마 장중에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오랜만에 우리 즐거운, 정말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었죠. 이 얘기부터 하고 시작하고 싶었는데 황대현 선수 금메달 따는 장면 보셨습니까? 그런데 황대현의 금메달도 너무너무 통쾌했지만 플레이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결승전에서 여섯 번째로 있다가 그냥 앞으로 단숨에 나와버리는데 아예 다른 선수들하고는 털끝 하나 닿지 않게 실력으로 승부하는 모습도 멋졌고 박장혁 선수 11반을 꿰매고 거기에 결승전까지 올라왔잖아요. 우리 이 선수도 마찬가지고 세 분 한국 선수 옆에 한국 선수 옆에 또 한국 선수 실력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증시에서 상처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분이 마음을 좀 달래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 옆에 많이 물려본 투자자 구로 연세봄 정신의학과의 박종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연말에 다큐멘터리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양? 그 프로그램도 잘 봤고요. 투자자들을 힐링해주시는 그 네. 다시 마음을 가다듬게 해주시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증시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 심란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원장님을 한번 뵐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여름하고 가을에 모셨었는데 그 사이에 증시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 가을 이후에 우리 투자자들이 고민이 많았거든요. 원장님은 한때 주식 앱을 지웠습니다 하셨었는데 다시 깔았나요? 그 예전에 제가 되게 그 제 루틴이나 네. 어떤 뭐 분산 투자 어떤 공부를 하지 않고 주식을 했을 때는 그때 막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때는 주식 앱을 여러 번 지웠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의 어떤 준비가 되고 나서 이제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고 회계의 어떤 기본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된 후로는 꾸준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S전자에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 97층에도 사람이 있어요. 그러던 와중이었거든요. 네. 우리 원장님은 혹시 그동안 물었습니까? 물렸습니까? 아유, 사실 저도 지금 시점으로는 좀 물렸죠. 어. 사실 올해 1월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저는 근데 제 투자 예전에는 종목 투자를 했다면 네. 그 제가 크게 상처받은 이후로는 다 ETF 투자로 바꿨고요. 예, 저는 그러니까 대부분 뭐 그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작년 그 12월까지는 주식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그때 좀 뒤늦게 12월에 따라 들어가신 분을 제외하면 그 전체적인 수익률이 그렇게까지 아직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재작년 12월에 들어가셨던 분들. 네. 그렇죠. 네. 이제는 작년 아니고 재작년. 아,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네, 재작년인데 네.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가셔도 작년 한 해 전체 수익을 평균을 내면 그렇겠지만 아마 네. 하반기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유, 지금 심각하죠. 조금 심란하셨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제가 가끔씩 우리 원장님 SNS 들어가 보는데 주식 동향과 여러분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물어본 그 글이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 글 올리신 다음에 전화를 엄청 받으셨다면서요? 아, 그 제가 사실 네. 저도 이번 1월 달에는 정말 멘탈이 거의 되게 흔들렸어요. 정말 제가 많이 연습했고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신과 의사도 멘탈이 흔들리는 장이었다. 이번 1월은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저도 위안이 되네요. 네. 네.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제 멘탈을 좀 다스리려고 페북에 그 글을 쓰고 마지막으로 제 주식 앱을 다시 한번 지웠는데 여기저기서 너무 연락이 많이 오는 바람에 제가 또 그 TMI로 많이 또 알고 괴롭게 좀 되었습니다. 박종석 원장님께서 올리셨던 그 글이 있거든요. 그 잠깐만 한번 그 육성으로 한번 낭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네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인데요. 네. 이번 주에 저희 병원에 주식 우울증으로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주식 폭락 이꼴 가족 불화 직장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1번. 폭락장에서 초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식 앱을 당장 지우세요. 네. 2번. 물타기 안 됩니다. 손절 안 됩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3번. 일상에 집중하고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4번. 돈 잃었다고 가족에게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간 더 불행해집니다. 거짓말. 네. 네. 주식으로 본 손해를 코인으로 만회하려다가 폭락의 이연타 물레방아 타시는 분들 멈추세요. 단 한 달만 모든 걸 잊고 제가 이걸 1월 22일에 썼거든요. 네. 한 달만 모든 걸 잊고 오직 본업에 충실하시고 추가 재난을 맞으세요. 지진도 여진이 훨씬 무섭습니다. 추가 재난을 막으세요. 네. 여진이 무섭다. 저는 거기에서 약간 소름. 이분 내다보시는 분인가 했는데 설 연휴 동안에 그러면 나도 물렸다라고 하셨는데 물린 정신과 의사는 이 장을 본 뒤에 설 연휴 어떻게 지나가셨습니까? 힘들었죠. 그럼 제가 제 예전에 만들었던 루틴을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으로 몸과 마음이 흔들릴 때는 우선은 정신 생각하는 걸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인간의 뇌는 편도체가 너무 과열성되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자책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운동을 하는 게 낫습니다. 시스템 종료 잠깐 하고 그 노래 한번 들으면 띠디디 맞아요. 그 노래 네. 듣고 나가서 운동해라. 재부팅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계속 생각을 반복하면 할수록 뇌가 공회전이 되고 소모가 돼요. 이렇게 소모가 되면 뇌의 집중력과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불안에 빠진 우리 인간은 뭘 하겠어요? 또 엉뚱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조급한 행동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반복하게 되겠고. 예, 그때 하선은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물타기도 손절을 하는 게 이게 본인은 이성적으로 한다고 대응을 한다고 하겠지만 이건 도망치거나 이런 거 회피하는 어떤 행동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뇌의 어떤 몸과 마음의 기능, 뇌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명상을 하고 휴식을 하고 뭐 그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제 체력 회복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좋은 만남 이런 것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뭐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시기나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내가 멘탈이 많이 흔들린다. 그리고 그 제 네. 가장 가까운 가족분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도 멘탈이 흔들릴 때 의사가 아닌 가족들에게 당연히 도움을 청해야죠. 나 요새 멘탈 흔들리니까 나 좀 놔둬봐봐 이런 얘기합니까? 내 평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르냐. 그 가족들이 보기에 나 어떻게 달라졌냐. 못돼졌어 이런 반응이 네. 어떤가요? 그 짜증 많이 내고 초조해지고 조급해한다. 그리고 사람이 불안하고 조급해지면 말이 많아져요. 네. 맞아요. 이게 무슨 말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건지 아무 말 괜찮지. 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한 2주 정도는 운동만 하고 체력만 회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 실수에 대한 기록을 하는 거죠. 오답노트. 네. 이거 너무 저기 모범생 스타일 아니에요? 오답노트 이거는? 정말 하기 싫은데요. 네.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번 투자에 왜 실패했느냐. 내가 이 종목을 선택하는 과정이 충동적이지는 않았느냐. 그리고 물타기 한다고 했지만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주식 때문에 원장님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게 체감이 되세요? 너무 많이 오셨어요. 제가 사실 저는 사실 월요일 목요일밖에 주식 체크를 안 하거든요. 그 계좌를 거의 안 봐요. 왜냐하면은 그 일 본업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근데 1월 중순부터 둘째 주부터는 그 주식 우울증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 이거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둘째 주부터 늘어났다. 그러면 그런 일로 만약에 제가 찾아갔어요. 원장님 저 물려서 너무 울적하고 일도 안 되고. 제가 찾아갔다고 치면 이런 분들의 주식 우울증을 어떻게 약으로 달래주세요? 어떤 처방이 나옵니까? 우선은 지금 정확한 진단부터 합니다. 예. 얼마나 물렸는지? 뭐 그런 것도 하고요. 우선 이 사람이 주식 우울증 외에 다른 어떤 가정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 원래부터 갖고 있던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대인관계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이 전체적인 멘탈 어떤 체크부터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하네요. 우리 왜 다이어트 하시려는 분들 상담을 하면 맞아요. 맞아요. 생활 습관 그리고 네. 만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의 뭐 식성 뭐 맞아요. 언제 자고 몇 시에 일어난지 이런 것부터 체크하는 거랑 비슷한데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런 사연들이 제법 많았어요. 내가 몰래 했다. 맞아요. 2020년 2021년에 쭉 달려가는 주식 그 장을 내가 탑승을 못해서 내가 정말 비상금을 당겨서 투자를 했는데 진짜 많이 잃었다. 그래서 부인이 뭘 물어보거나 쳐다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분들 많으셨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우선 이럴 때는 제가 정확한 손실 규모부터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회복 탄력성이 가능한 수준이냐. 이게 뭐 1년 만에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냐, 6개월 만에 가능한 수준이냐, 또 이 사람의 다른 어떤 월급이나 근로소득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한 수준이냐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치료 기간을 어떤 잡습니다. 아, 이 사람은 6개월이다, 이 사람은 1년이다. 네.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런 거는 금액에 따라서 맞습니다. 나오는 겁니까? 네. 본인이 네. 벌 수 있는 소득 대비 금액, 잃은 금액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 그 주식 우울증에 따른 처방에도 일종의 DSR 같은 게 네. 적용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평소에 주식창을 보느라고 사실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때에도 정말 용무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보다 앉아서 보시는 분들 제법 많거든요. 소리가 들려요. 옆칸에서도. 네. 이런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부터 나를 좀 떨어뜨리지 못하는 건데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중독이죠. 그것도 사실 어떤 내 전두엽과 변연계가 너무 한 곳에 꽂혀 있기 때문인데 사람이 그 본인의 의지로 이걸 내려놓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중독으로 전환시켜주는 걸 조금 좀 추천을 합니다. 중독을 중독으로 잡는다. 네. 뭐 EEJ 같은 거.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예컨대 주식 중독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 우리 몸에 굉장히 위험하고 내 계좌와 우리 가정에도 굉장히 위험한 중독이잖아요. 이것을 조금 덜한 중독, 뭐 게임이라든가. 아, 게임은 덜한 중독이에요? 지금 현재로선 그렇죠. 아, 주식보다는. 주식보다는. 네. 어. 네, 우리 가정의 어떤 뭐 계좌 손실을 막기에는 네. 내가 지금 게임이나 웹툰에 하루 종일 집중하는 게 그 우선 당장에는 조금 낫죠. 그러면 웹툰 그 월정액으로 좀 가입 좀 하고 달고나 커피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3,000번 전. 아유,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이 돈에 대한 어떤 쾌락이 사람들은 이게 되게 고차원적인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차원적인 욕망에 더 가까웠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그게 즉각적으로 보상이 있고 즉각적으로 나의 도파민을 확 올려주는 어떤 쾌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도파민형 주식 투자, 도박형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물론 이런 식으로 이번에 손실을 많이 본 분들은 네. 1차적인 욕구 뭘 좀 많이 먹는다거나 그럼 물론 아. 이게 폭식으로 또 해결이 되면 안 되죠. 어허, 그러면은 네. 나중에는 살이 쪄서 다시 우울해져서 다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과정을 그 어떤 상담사나 슈퍼바이저한테 그 의논하면서 컨트롤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마인드 코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네. 이제 생각해보니까 주식 투자가 1차원적인 욕구다. 그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맞아요. 여기서 그러면 제일 바닥에 있는 뭐 식욕 그런 거하고 비슷한 수준이라 말씀이에요? 뭐 식욕, 공격력, 성욕 이런 게 가장 1차원적인 욕구인데 문제는 이 돈이라는 거는 원래는 고차원적이고 2차원적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어떤 알았어요. 사회 안전망인데 문제는 예전에 저 같은 초보자들은 굉장히 어떤 충동적으로 1차원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그거를 바로 보상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정말 단타 매매 지금 당장 뭐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의 욕구는 굉장히 저차원적으로 조급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한 증시 전문가가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사태를 보면 전 국민 단타 대회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가계부를 쓰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훌륭한 자기 객관화의 비법인데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안 합니다. 귀찮아서. 근데 귀찮으면 돈을 벌 수 없거든요. 아, 세상에 네. 공짜가 없군요. 네. 가계부라는 거는 그 내가 그 내 투자 레벨,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에 올라와 있는지를 가장 알 수 있는 첫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나의 어떤 그러니까 나라는 종목의 현재가를 아는 거죠. 나라는 종목의 현재가를 소위 말해서 증시용으로 밸류에이션 하려면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네요. 냉정하게 써야 되죠. 스와트 분석.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최근에 나 되게 부자 됐고 되게 재미봤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도 공감하지 글쎄 난 아닌데 이런 분 안 계시거든요. 가계부 쓰고 오답노트 쓰고 그래요. 이 몇 번이십니까? 1439님 헬스장 등록부터 해야겠어요 하셨는데 이런 거 추천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원장님 우리 오늘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에는 마음을 조금 더 튼튼하게 영양제를 먹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모실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로 연세봄 정신과 박종석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아마 지난해 그리고 재작년 그때 계좌 튼 새내기들, 투자 새내기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게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란합니다 하시다가 아 저는 홈쇼핑에서 주식으로 옮겨갔는데 주식에서 다시 헬스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의견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래요. 우리가 대안은 항상 존재하니까요. 고민되시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투자하면서 어려운 부분들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자고요. 이것도 하나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다. 집단지성의 힘을 한번 빌어보자 해서 정한 주제인데 원전 활용론 이게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전 생각하시는 그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뭐 시사 용어가 되어버린 네. 원전을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최종안을 그 유럽이
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전력 수급 이런 문제에서.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텍소노미 이거 아마 만약에 올해 기업 공채가 있다면 반드시 시사용으로 나올 것 같은데 텍소노미가 뭡니까? 정확하게는 EU 그린 텍소노미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리스입니다. 텍스라고 붙어가지고 세금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요. 네. 예. 분류라는 그리스하고 법 규범하고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분류 체계를 세우는 그런 건데 어떤 게 친환경 녹색 산업인지를 EU가 판단해가지고 요 산업들은 세제 지원도 하고 금융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달 초죠. 2월 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가지고 원전 산업을 이 녹색 분류 체계 안에 넣겠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도 친환경이야 이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겠다. 이유는 입장을 그렇게 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EU에서 발표한 요 EU 텍소노미하고 우리 정부가 원전의 그 활용과 향후 전망을 내놓은 요 부분하고는 입장 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작년 연말에 몇 달 안 됐죠. 우리가 내놓은 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녹색 산업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유는 이제 집어 넣어놔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전 정책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반대해온 언론들은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유도 사실은 원전을 그동안은 점점 줄여가는 추세였잖아요. 그렇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지금 3기밖에 안 남아있고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빨리 달려나간다 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좀 돌린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뭡니까? 독일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독일도 그냥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1년도 후쿠시마 이후에 10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쪽을 확 늘렸던 거죠. 꾸준히 늘려가지고 이제 지금은 원전보다 더 높아진 그런 상태인데 아직도 그러지 못한 유럽 나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 대표적인 게 뭐 중국의 원전 의존들보다 더 의존율이 높은 프랑스 같은데 50%가 넘은 나라 유럽 안에서는 제일 높으니까요. 예. 그리고 폴란드나 동유럽권들은 다 원전을 쓰거든요. 네. 영국도 마찬가지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니까 이런 나라들이 EU 논의 안에서 계속 그 찬반이 붙었던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독일이 찬성해 주면서 몇 가지를 얻었죠. 엄격하게 폭발 사고 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안전 규제를 훨씬 더 강화하자. 뭐 이런 게 포함돼 가지고 들어갔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가 독일이 그 달려가고 있는 탈원전의 속도에 못 맞추니 그렇죠. 네.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아마 지난 연말에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뭐 러시아와의 갈등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유럽연합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규정을 강화한다 이런 조건을 달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경주에 있는 방패장 이걸 두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단 그렇죠. 말이죠. 네. 우리 사정은 어때요? EU가 지금 달아놓은 게 두 개인데 조건이 고준위 방패장 그다음에 사고 지향성 핵연료 연료를 사고가 좀 안 일어나는 걸로 하자 뭐 이 두 개였는데 고준위만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경주에 있는 방패장이 고준위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건 중저준위입니다. 원전 노동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장갑, 뭐 신발, 뭐 이런 것들, 피복 이런 것들 주로 모아놓는 거고 실제 핵 연료봉은 원전 안에 깔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냥 두는 거네요. 그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는 거면 웬만한 4, 5층짜리 아파트 크기입니다. 근데 그 계속 쓰면 점점 지금 거의 다 부하죠. 이거를 그래서 항상 그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 그게 논란거리인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게 논의가 오래 걸리는 겁니다. 2003년도에 저희도 부안에 저준위 중저준위 경주 방패장 같은 걸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지역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준위는 이보다 더 위험하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설치를 올해나 내년 정도에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핀란드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어쨌든 우리 동네 내 집 앞에는 들어오길 바라지 않지만 또 원전을 활용하자 이런 입장이 좀 중첩되거든요. 그러면 이 폐기물 문제 해결이 먼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 고준위 방사성 방패장을 먼저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를 시급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EU 택소노미 안에서도 그 이 부분은 워낙 그 핀란드나 스웨덴이 논의하는 데 한 40년에서 50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50년까지 고준위 방패장을 설치해라. 이렇게 이제 조금 여유는 줬죠. 방사성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시설을 만드는 걸 논의하는 과정이 40년 걸렸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진짜 100년대계로 보고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라는 말씀인데 친원전, 탈원전 이거 그냥 생각하면 아, 그 원전 합시다 아니면 하지 맙시다 간단해 보이는데 그 밑단에 깔려 있는 논의가 굉장히 복잡하군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핵연료를 갖다 사고가 아니라 폭발이 안 일어나는 핵연료 고온에 노출돼 가지고 저희가 중계로 봤지 않습니까? 후쿠시마에서 네. 폭발하는 장면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핵연료병원을 갖다 피복을 크롬으로 씌워야 되는데 이 기술이 지금 이 2030년 정도나 돼야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저희 기술은 또 빠르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미국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는 거죠. 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재로서는 네. 미국밖에 없어요. 저는 앞으로는 원전 건설도 문제지만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 그다음에 이 사고 지향성 핵 연료를 그 피복을 씌울 수 있는 기술, 요것들, 그다음에 고준위 방패장을 지하 어느 깊이까지 파가지고 안정성을 유지하는지 이 기술도. 원전을 그냥 세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새로운 일자리 혹은 새로운 네. 학문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탈원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전공자들, 관련 분야 종사자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을 왜 썩히느냐 그리고 이거 남 좋은 일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신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새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원전이 점차 줄어들면 일자리 줄어든다 그러는데 폐쇄하는 거는 지금 핀란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 폐쇄, 네. 해체 이건 핀란드밖에 못하니까? 네. 그렇군요. 그 아마 새로 아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대선 캠페인에서는 이게 맞다 틀리다 그 얘기만 하거든요. 딱 이분법으로 뭐 이게 택소노미 안에 EU 택소노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전은 허락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EU 자체도 엄격한 기준을 줬지 않습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 유럽에는 원전 수출 못하는 거죠. 이 조건 충족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 40년 동안 논의를 해서 천천히 해야 되고 기술도 몇 나라가 못 가지고 있는 거면 지금 2022년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제일 빠르고 합리적인 선택은 뭡니까? 후자에 있는 그 핵연료병을 갖다 피복 씌우는 그 기술력은 거의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고준위 방패장은 부활의 사례로 그 반면교사를 삼으면 되는 게 저희는 4, 50년은 걸릴 거라고 논의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버넌스를 초기에 어떻게 설치하느냐.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공간만 만들었으면 저는 부안 같은 사태도 안 일어났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40년씩 걸릴 리는 없죠. 현장에 정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 그게 가장 먼저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요. 앞으로 이 관련 논의는 아마 각국의 그 에너지 자립도 사정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겠습니다만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한 가지 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의사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7450님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저희하고 함께하면서 마음 다스리고 다가올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고요. 내일 오겠습니다. 발전.